자, 이제 저희 예고해드린 것처럼 위풍당당한 그분, 모두들 힘들어할 때 어려움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인터넷과 게임 쪽을 담당하고 계신 네. 황승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팀장님 원래 삼성전자 출신이시거든. 네, 네. 아까 제가 분석한 게 맞습니까? 예, 뭐 크게 뭐 제가 알기로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삼성전자에 계시다가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신 건 아니니까 통신 쪽 예, 담당하셨습니다. 통신 시스템 설계 쪽 했습니다. 통신 시스템 설계 하시다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거 분석하시니까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사실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 뒤로 잠깐 했을 때 예. 인터넷 게임 그 벤처 버블 있던 시절에 예. 인터넷 게임 뭐 IT 그때 투자 담당을 했었어서 예. 초창기부터 사실은 많이 봤고요. 인터넷 회사들 대학원 다닐 때 또 게임은 많이 했습니다. 예. 아 게임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정부로도 게임 많이 했나? 아 저는 이제 무슨 게임 많이 했어요? 무슨 게임? 저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뭐 그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게임이 그 처음 나오던 그런 네.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초창기 때 뭐 둠이라든지 지금 잘 안 알려진 게임들 네. 워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그때 막 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 처음에 네. 온라인 게임 그때 좀 했었습니다. 네. 모르시죠 둠?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요. 네, 게임 그렇지. 투자는 하지만 게임은 안 해요. 전 뭐 저도 뭐 그런 게임은 잘 안 하는데 친구들 하는 거 보면 그 어두컴컴한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네. 저 괴물 같은 거 하나 튀어나온 거 총 쏴갖고 죽이고 뭐 이런 거예요. 예, 네, 아주 그 MMORPG는 아니네. 그렇죠. 네. 아, 또 MMORPG는. 네, 우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내가 잘 알아. 네? 네. MMORPG. 하여튼 그 어두운 분위기의 그 게임이 있습니다. MMORPG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참 있다 나온 거죠. 네, 좀 있다가 NC소프트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해외 일부 게임 빼면은 거의 뭐 NC소프트가 원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RPG 게임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MMO는 뭐예요? MMO의 M자가 멀티지 멀티. 아니요. 메가 멀티인가? 뭐 다중 매시블리. 처음에 매시블리. 아. 매시블리 멀티 유저. 아, 매시블리 같다. 예, 예. 거대 다중인가? 그러면. 그죠. 그래서. 아주 많은. 아주 많은. 매우 많은. 예. 아, 멀티 유저인데 오는 뭐예요, 그러면? 온라인. 온라인. 아. 온라인 그 RPG 약자가 게임 약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예. 네? MMORPG. VLCC가 뭔지 알아? VLCC 베리 라지야. 우리 조선업 할 때 이제 VLCC 그러잖아. 네, 그래서 네, 네. 와 어렵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베리 라지 컨테이너야. 베리나 컨테이너 맞나? 뭐 하여튼 그런 거야. 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황 팀장님과 함께 이제 게임 업종 그리고 인터넷 왜냐면 이제 지금 시대가 이른바 언택트란 말이 그렇죠. 굉장히 유행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이럴 때 정말 수혜를 받는 그래서 더 네.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한번 모시게 그렇죠. 됐습니다. 이 약세장에서도 미풍당당한 애널리스트죠. 자 그냥 들어가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국내 회사들 중에 팀장님 커버리지 중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예. 네이버 시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이버의 시총이 약 한 뭐 26조 정도 26조? 왔다 갔다 이제 주가에 따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예. 26조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예. 카카오랑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13조 원에서 왔다 갔다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약세장이 안 빠졌죠? 그런 것들. 빠지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뭐 이제 좀 덜 빠졌다. 제가 오신다 그래서 차트 좀 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빠졌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속상합니다. 네?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업의 특성상 네. 이익의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네. 뭐 그다음에 돈을 버는 그 업태 자체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저들이 사람들이 사회 활동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서비스는 네. 계속 진행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매출 뭐 손익에 영향이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도 계속 좋아요? 주가는 뭐 회복 국면이고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에도 투자 심리는 뭐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기업들이 또 이제 그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네.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비즈니스적으로 또 뭐 완성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유저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 대비 올해 또 오히려 코로나 아니어도 좋은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네. 뭐 광고 부분에 약간 영향은 있었지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 박 대표님이라고 우리 저
온라인 쇼핑몰로 크게 성공해서 네, 엑시트에서 우리가 초대 손님을 모셔가지고 방송을 한번 했거든요. 네. 방송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뭐요? 아, 김 프로님 지금요 사경인 회계사 강의 이런 거 빨리 네이버 강의 하라는 거예요. 저 방송 광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요? 그랬더니 프로모션 엄청 줘요. 어? 왜냐하면 우리는 언택트해서 그쪽에 뭐 광고 수요가 엄청 몰릴 것 같지만 네네네. 실제로 사람 이제 매출이 줄으니까 광고 수요가 그만 준다더라고요. 네이버에. 지금 당장은.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그 뭐 광고도 종류에 따라서 네. 이제 광고주의 그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광고주 같은 경우는 네. 뭐 1년 버짓을 가지고 이제 뭐 그 계획적으로 광고라는 대형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 이미지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가 안 없잖아요. 예, 안 하죠. 안 그래서 대형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뭐 광고비를 조금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대형 광고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중소형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이런 그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광고주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 광고주라고 보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광고 자체가 매출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 줄지 않고 늘면 늘었지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줄지는 전혀 줄지는 않고 있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아. 그렇고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랑 검색 광고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가 뭐 10% 언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검색 광고가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의 영향이 아, 별로 없다라는 디스플레이 거죠. 광고가 아까 얘기한 대형 광고 그렇죠. 주로 네. 이제 대형 광고 저희들이 네이버 킴은 팝업 광고 뜨고 이제 전면에 나오는 광고들 이런 네. 것들이 조금은 줄었지만 우리가 검색해서 쓰는 광고들 뭐 맛집 검색이라든지 꽃 배달 네네네네.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요즘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G80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나왔나 검색도 네네네. 하고 이런 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줄질 않았다고 아, 보시면 광고 매출 자체가 그러면 거의 뭐 큰 영향 없다는 거죠 네이버나 YY로는 뭐 그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 자체가 아. 성장하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저희들이 추정한 거 대비해서는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 조금 영향이 있지만 예. 뭐 검색 광고나 아, 뭐 카카오의 플랫폼 광고 쪽은 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크게 미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기대하고 검색 있습니다. 비중이 좀 네이버가 줄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유튜브로 검색한다는데. 그래 뭐 이제 분명히 유튜브라 예전에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맛집 검색을 뭐 유튜브로도 하고 인스타로도 네. 하고 뭐 저도 이제 인스타를 또 많이 이제 최근에는 활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기 아, 때문에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은 되지만 펀더멘탈리 이렇게 강하게 현재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네이버가 그 수익의 어떤 원천이라고 할까요?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검색 광고라는 이런 거는 이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뭐 금융이라든지 뭐 또 부동산 이런 거요? 아니 그것도 있고 또 뭐예요? 그 만화 웹툰. 아니 만화라 그러네. 어쨌든. 뭐 그런 류의 수익력을 이렇게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그게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아직까지는 한 뭐 대략적으로 일본 매출을 추정까지 해서 합쳐보면은 예. 대략 70% 돼요 아직까지는. 아, 그리고 이제 비광고 부분이 유료 콘텐츠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그다음에 커머스 예. 그 이제 우리 저희 네이버페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예. 커머스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중장기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핀테크 쪽으로 이제 확장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한국하고 일본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부분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사실은 뭐 웹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네이버가 이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 뉴욕에서 그 웹툰 관련된 광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 하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런 쪽 매출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커머스하고 유료 콘텐츠 관련된 매출들은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 코로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영향이 오히려 없고 더 좋아지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너무 공격적이긴 한데 하여튼 네. 전혀 좋은 좋아지 나쁠 건 없다. 추세 모멘텀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는 나쁘지 거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이제 그 비광고 계열의 비중을 늘리면서 중장기 성장이 왜냐하면 광고라는 게 이제
지면 저희들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를 네. 보여줄 수 있는 요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광고 성장이 뭐 천년만년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런 노력들을 수년 전부터 이제 지속을 해왔고요. 네. 이제 작년 뭐 올해 이렇게 결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카카오는 광고 쪽에서 경쟁력이 네이버보다 약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력이 좀 일찍 시작이 돼서 좀 더 비중이 더 커졌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광고 쪽에 시장 지배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 뭐 조금은 늦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는 앞으로도 좀 정말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 그렇죠. 카카오도 뭐 사실은 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그 뭐 신규 비즈니스 진출도 일찍 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많이 쓰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래서 이익 단위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광고 쪽도 플랫폼 광고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한 6, 7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거 뭐 좋긴 한데 뭘로 돈 벌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게임 카카오, 정도 하고 뭐 카카오로 돈 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광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 카카오 채팅 리스트에 그 광고 또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톡보드 광고라고 작년부터 나오기 맞아요. 시작했거든요. 팀장님, 그 광고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게 뜨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그거 광고 한 번도 시리어스하게 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광고가 이제 오히려 좀 짜증이 나.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일도. 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이제 평소에 온라인으로 뭐 네. 검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많으신 분들은 네. 사실은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광고를 보여줘요. 아, 딱 뜨니까. 개인별로 저희가 그 광고를 봤을 때 개인별로 그 노출되는 네네, 광고가 네네. 다 다른 광고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광고가 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클릭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노출도가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형 광고주들이나 이런 광고주들이 맞춤형 광고. 예,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야 또 그 광고비를 지급하는 그런, 아, 그러네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광고 쪽에 이제 광고주들이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이제 수익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하고 비즈니스가 좀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해보면 제가 갖는 느낌은 옆에 또 큰 사업을 또 짓고 있더라고요. 예, 바로 예. 여의도 그 그린 팩토리 옆, 아 여의도입니다. 뒤에, 분당 뒤에 그린 팩토리 옆에 또 짓고 있는데 뭔가 네이버에 가서 느끼는 거는 수익 유지의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네 여기가 그런 느낌. 앞으로도 수익 낼 건덕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뭐 사실은 저희들이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뱅킹, 뭐 증권, 그다음에 간편 결제 이런 핀테크 부분의 시장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그 예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의 그 네이버페이 커머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국내 뭐 11번가나 쿠팡이나 막 이런 거랑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네.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또 다른 비즈니스들을 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죠. 예. 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지금 커머스, 간편결제, 핀테크, 뭐 그다음에 웹툰 최근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예.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확장성 지금. 이게 다변화의 확장성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회사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글이나 네,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 그 포털, 그렇죠. 네. 카카오는 저희가 이제 뭐 거의 언터처블한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을 넓혀가는 거죠. 여기다가 모두 붙이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네. 그런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구글입니다. 처음에 이제 검색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도 하고 유튜브도 인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태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플랫폼을 가진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따져보면 이제 저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하게는 뭐 페이스북, 네. 구글, 뭐 심지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같은 것도 다 얘기해요. 그렇죠. 뭐 사실 나오는데 유럽에 뭐 어딘가 고성 같은 집 사가지고 네이버 랩. 그거 좀 사실은 그게 한 3년 넘은 얘기고요. 예전에 그 구매를 했고. 네.
글로벌리 인공지능 학회나 뭐 이런 데 이제 발표되는 논문 같은 데 보면 네이버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부각 돈 벌고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네이버 같은 회사 같은 경우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이 광고라는 게 사실은 네. 그 온라인 그 이제 우리가 말한 아까 컨택 비대면 서비스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사람을 봐서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푸시를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비즈니스 그 컨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추천을 해주거나 네. 보여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쇼핑했고 어떤 만화를 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기반이 다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심지어 NC소프트까지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과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투자하려다가도 아유, 어쨌든 구글로 다 천하통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전 세계가 다 구글로 천하통일인데 한국이 조그만 시장에서 네이버가 나 혼자 언제까지 가겠어? 언제까지 가겠어? 네. 그리고 뭐 아까 AI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고가 또 네이버가 만든 그 AI 그거 둘이 바둑 뛰면 알파고가 이길 걸 뭐 이러 가면서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아유 그 뭐 로컬 그러다가 옛날에 그 도토리 주고 그게 또 뭐야 그거 아 그 미니홈피 골 나는 거 아니야 싸이월드 네. 골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 그냥 줄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 어린이 입장에서 그런 네.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딱 15년 전 고민이었어요 예, 15년 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15년 전에도 그 고민했어요 15년 전에 이제 그 네이버가 검색을 하고 그때 네. 이제 저희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야후, 네. 뭐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내가 어제 누구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네. 와 이 양반 이메일을 아직도 야후 걸 쓰더라. 깜짝 놀랐네. 뭐 파란닷컴, 네. 이런 코리아닷컴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이제 그때 한참 얘기했던 것들이 뭐 글로벌하게는 네. 야후하고 구글이 전 세계 시장을 먹을 거다. 네. 뭐 등등 그런 얘기들이 그때 처음 초창기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검색해서 이거 얼마나 가겠느냐, 다음이 결국엔 망하지 그러니까요.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네이버는 이제 지식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통합 검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야후나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국내에서 이제 그 토종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고 네. 그거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익숙해지면서 네. 구글하고 야후가 야후의 비즈니스가 국내에서는 좀 어색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후도 뭐 통합 검색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미 이제 네이버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선점하는 선점 게 굉장히, 효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카카오톡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가 라인을 갖고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처음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되죠. 근데 그게 시장 선점 워낙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검색도 구글 검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물론 이제 같이 많이 쓰긴 하지만 뭐 네이버 검색이 구글 검색 때문에 향후에 밀려날 거다. 이거는 넌센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라인 같은 것들이 뭐 일본에서 또 동남아에서 뭐 독일에서도 쓴대요. 네. 그거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사실은 의미 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 그 비즈니스가 재밌는 게요. 처음에 이제 그 다음이 마이피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아, 맞아. 그게 이제 마플. 다음 로그인을 하게 아, 맞아요. 로그인을 마플, 해야 썼죠. 마플이 모르실 거예요. 아, 네. 잠깐 네. 썼다가 마이페이스라는 건 알지 내가. 마이페이스. 아니, 마플이 있어요. 마플. 미국에 마이페이스라고 있었잖아.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건데 다음에 처음 만들었었는데 네.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카카오톡이 바로 나오면서 그냥 전화번호 주소록을 갖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을 했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맨파워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시장에 늦게 진입을 한 거죠. 우리는 나중에 해도 시장을 이제 그 과점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봤는데 이 카카오톡이 워낙 단단하게 선점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명을 많이 쓰고 해도 사실은 국내에서 라인 유저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초창기에 일본은 아예 없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본 시장을 처음에 그 공략을 했고 사실은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빼고 일본, 대만, 태국에서는 그쪽 국민들이 카카오톡처럼 라인을 써요. 국민 카톡이에요? 아, 예, 예. 예. 그 일본에 가면은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그 한국 건지 몰라요. 네. 그냥 일본 비즈니스인 거죠. 신기한 일이야,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NTT 도코모가 만든 무슨 채팅 앱을 쓰면 야 이거 일본 거라고 막 그럴 텐데. 네.
그거는 뭐 일단 뭐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다른데 네. 뭐 이미 많이 쓰고 있어서 굳이 뭐 이게 그리고 외형적으로 뭐 대표나 이런 분들 다 일본 사람들이고요. 뭐 네. 직원 자체도 거의 대부분 일본 분들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카톡처럼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제 더 나아가서 핀테크 이런 쪽으로 이제 간편 결제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 때 이제 야후재팬하고 합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이제 게임 스토리네. 얘기 좀 해볼까 이제 포털 얘기를 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정품 게임에 관심 그 있을 거야. NC소프트, 위메이드 그다음에 W게임즈 등등이죠. 많이 있죠. NC소프트하고 예. 위메이드 W게임즈는 차이가 엄청나는 회사지. 열걸하려면 NC소프트 또 김정주 씨가 하는 넥슨 아, 이런 식으로 가죠. 마블 아. 저 뭐야 그 방식 넷마블 예. 이런 식으로 딱 순서를 열거해야지. 빅3가 있고 거기다 그렇죠? 어떻게 위메이드로 예. 확 내려갑니까? 아, 너무 내려갔나요? 너무 많이 내려갔지.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그 얼마나 좋은 게임을 어떤 시점에 그 런칭을 해서 흥행시키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많이 있는 비즈니스가 게임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뭐 큰 기업들이 사실은 뭐 많은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고사양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죠. 개발하고는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모든 게임사들이 모든 게임사들이 뭐 최소한 몇 개의 게임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하고 있는 게임들 네. 단계별로 이제 그 이제 라인업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얼추 이제 큰 그림으로 저는 이제 그 누가 지금 어떤 게임으로 대박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잘 게임은 아닌데 그 트렌드를 보면은 야 우리 한국의 그 대형 게임 개발사들의 전성기는 한참 지났지 않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저 중국에서 서로 달라고 막 와가지고 줄 서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저 중국 내 어떤 게임의 저 수요 통제 또 중국의 어떤 큰 플랫폼 그것들이 이제 갑이 되면서 한국 게임 업체 가불이 좀 바뀐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군소 게임사들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모바일화 되면서 금방 카피가 되는 경박단속 게임이라는 게 아까 MMORPG처럼 대작 게임은 카피가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팡류 게임 이런 것들 한 이틀이면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이 모바일화 되면서 게임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제 글로벌 온라인 게임 시절에 비하면 온라인 게임 그 시절에는 이제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네. 뭐 일본 시장이라든지 진출을 많이 했었고요. 뭐 사실 매출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큰 변수가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 때문에 네. 이제 파노라 라이센스가 안 나오면 중국에서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파노라는 라이센스가 한 뭐 3, 4년 전부터 계속 막혀 있어 한국 거만 막은 거예요. 거의 다 막았다가 예.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한국 거는 여전히 안 풀어주고 어허. 있고요. 중국 게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매출 측면에서 보면 뭐 NC소프트의 그 리니지1이라는 게임 잘 아시죠? 리니지라는 예. 게임. 이제 예. 옛날에 온라인 시절에 그 게임이 한참 돈을 잘 벌 때 리니지? 예, 예. 예. 돈을 잘 벌 때 한 달에 한 뭐 2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억이요. 예. 근데 NC소프트 요즘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 넘어와서는 네. 하루에 40억 이렇게 벌어요. 하루에? 네, 리니지를 모바일로 한 게? 한 개 모바일 게임이. 와. 이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피크 기준으로 하루에 140억까지 벌었고요. 뭐야 이거. NC소프트 리니지 와. 2M이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작년 연말 작년 것만 그 평균을 내보면 50억이 넘어요. 예, 그리고 오. 이번 1분기에도 한 40억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루 매출이 그건 3,60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기에 예전에 온라인 시절에 아주 잘 벌었을 때 600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3,600억.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예. 질문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온라인 게임에 있었을 때 대박 게임의 IP 예? 그렇죠. 그거를 모바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그거를 IP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부 뭐 사고팔고는 하지만 근데 그거 다 써버리면은 예전에 그 온라인 대작 게임 만들었 그 IP를 모바일화 한 걸로 다 써버 모바일 게임도 수명이 있는 거니까 다 써버리고 나서는 다시 모바일 게임으로 승부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IP를 하나 가지고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콘솔 버전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IP를 또 많이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져다가 또 많이 만들고 있어요. NC만 해도 잘 보시면 그 리니지 1, 예. 리니지 2, 네. 그렇죠? 그거를 또 넷마블이 가져다가 리니지 2 레볼루션,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도 갖고 있죠. 예.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뭐 SM2 버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또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아이온도 남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서 뭐 여러 가지 버전, 여러 가지 플랫폼까지 감안을 하면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살 거는 앞으로도 뭐 10년은 충분해요. 아, 그래요? 네. 변형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 사이에 또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 개발한 게임들을 계속 내고 이제 기회를 또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잘 되면 새로운 IP로 해서 또 이제 후에 또 런칭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IP의 고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IP 파워가 적은 이제 중소형 게임사들 어렵죠. 예, 이런 어렵죠. 부분들이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내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중소형사들 뭐 거의 저 뭐 상폐당한 회사들도 많고 제 말에 제 말씀의 그 요점은 NC소프트 같은 넷마블 같은 대형사와 IP를 갖고 있는 대형사와 이 소용사들과의 어떤 게임 개발 능력의 격차는 그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나 이런 데 계속 인력이라든지 계속 감형을 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군요.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처럼 네. 새로운 IP를 들고 와서 검은 사막이라는 네. 새로운 IP를 들고 와서 그것도 온라인부터 시작은 되긴 했지만 네. IP를 들어가서 모바일로 또 전환을 잘해서 이제 성공하는 회사들도 네, 있고요. 네. 뭐 그런 기회는 뭐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좀 적다 뿐이지 뭐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도 앞으로 뭐 열릴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게임 잘 만들죠? 그렇죠. 뭐 사실은 온라인 시절 비교의 경쟁력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은 온라인 시절이 좀 더 낫다라고들은 얘기는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모바일 게임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일반화 해보면은 온라인 게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 뭐 자본이라든지 맨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캐주얼 게임이나 뭐 퍼즐 게임이나 그런 게임들은 그렇지만 뭐 MMORPG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게임 못지않은 여전히 예, 여전히 그런 뭐 리소스가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자 이제 오늘 또 저희가 곽도기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카카오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많이 못 물어봤네. 그러니까 다음에 네. 이 인터넷 혹은 그 플랫폼 기업들 해외도 커버를 하시거든요. 구글이라든지 또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다 커버하시기 때문에 네. 해외 기업과의 어떤 그 비교. 아니, 그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 그러면 네이버 투자할 바에는 구글 할란다.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거기가 또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어떤 벤치마크 기업들, 스탠다드를 이룬 기업들과의 비교 또 투자의 어떤 실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게 더 좋은지 네. 얘기를 저녁 때나 뭐 한번 신과 함께 시간에 한번 모셔서 네, 얘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황 팀장님을 뵙고 싶은 분들은 또 하나TV에 네, 하나TV 가시면 지금 현재 네. 올라가 있는 컨텐츠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황승택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